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입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자, 오늘은 9월 26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아주 중요한 이민정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올해 1월 달에 디테일하게 나왔고, 작년 12월 28일쯤에 이제 서머리 형태로 나왔던 거를 2024년도 들어와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디테일하게 설정한 신이민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시작되는 신이민 정책, 제목 자체가 신이민 정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민 정책에서 좀 더 나아간 굉장히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이민 정책에는 그 전에 이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서 크게 테두리를 잡았던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약간 발음이 셉니다. 제가 지금 계속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윗 사랑니와 어금니를 뺐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 공간이 아주 그냥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마취 풀리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피도 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원래 있었던 치아가 있었는 상황에서 발음을 했던 거 하고 이제 치아가 두 개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좀 셉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제가 발음이 센다고 어떻게 강의를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발음이 조금 세더라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신이민정책은 크게 네 가지 테마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우수인재 유치 트랙이 다변화된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두 번째, 지자체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비자. 뭘까? 그리고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강화한다. 네 번째로 과학적 체계적인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로 해서 26일날 나온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보면 이제 우수 인재 트랙을 다변화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자체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 세 번째로 이민자 사회 통합을 강화하겠다. 네 번째로 과학적 체계적인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여기 중에서 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사항이 유학생,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문 인력의 배우자의 단순 노무를 취업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기반의 이민 정책을 활성화하겠다. 또 지역 소재 기업의 숙련 기능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 세 번째로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 체류나 자립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이제 논문 쓸때 아마 검색을 해보고 했었거든요.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이민 정책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외국 국적 동포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번에 하반기 때, 뭐 하반기보다 4분기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4분기 때 이제 되는데, 그 외국제 동포 차별화 서민 체류 지원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4분기에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동포분들은 반가워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수 인재 유치 트랙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건지 아주 서머리를 제가 좀 했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인재 유치 트랙을 좀 다면하겠다고 있어요. 탑 티어 비자라는 거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 영국에서는 뭐 티어라는 비자, 그탑 티어, 탑 계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티어라는 표현을 우리 신이민 정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첨단 기술 분야라고 이런 식으로 비자 신설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탑 티어, 아주 고급 비자 직종 이런 부분에 이제 설명이 탑 티어라는 표현을 뭐 처음으로 좀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탑 티어 비자를 이제 신설을 하는데 기존에는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 유출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수 인재는 뭐 글로벌 상위 대학의 이공계 학사 이게 지금 100대 대학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공계면 이공계 100대하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대학을 이제 판정하는 기준은 이제 타임스 200대 대학하고 QS 500대 대학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타임스 200대하고 QS 500대는 각그 계열별로 나눠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대학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그 글로벌 최상위 대학 이공계 학사는 이 이공계를 아마 이제 QS나 타임스도 이공계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타임스 200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공계 전문으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여기는 이제 동방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쪽까지 가능하냐면 부모까지 가능하고요. 부모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의 그 가정부가 있다. 가정부가 있으면 가정부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기사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는 연봉이 진짜 1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GNI 2배 소득이 있으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정부는 원래 이제 GNI 3배입니다. 3배인데 이제 GNI 3배인 경우에 지금 현재 그 비자 시스템으로도 부모로 초청하거나 가정부 초청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첨단 이제 기술 분야나 E7-1 이상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가정부를 데리고 올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가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원래 이 가정부를 다른 나라에 있었을 때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탑 티어 비자 신설을 하면서는 이 가정부를 본인이 직접 데리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본인이 막 개런티 해가지고 데리고 올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디테일한 건안 나왔습니다. 부모도 실제로 탑 티어 비자인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데 원래는 GNI 2배면은 부모 초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들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디테일한 정보가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탑 티어 비자 그 자체만으로 부모와 가정부를 데리고 올수 있는 자격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전에 각별로, 개별로 떨어져 있던 이런 이민 정책을 이제 탑 티어 비자 안에서 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끔 좀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전에는 특성화 기관 쪽의 유학생에게만 혜택을 줬던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F2, 7S 같은 경우. 지금 F2, 7S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개 기관, 우스트, 기스트, 뭐, 유니스트, 우스트, 이런 쪽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우수대학 과학기술 인재에게도 영주권이라든가 국적을 할때좀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우수대학의 기술 인재, 이제 석사 이상급들의 이제 과학계열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F2 7S로도 이제 비자 변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E7-1을 받겠지만 그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고
F516S 비자가 3년 있으면 신청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대를 하겠다.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화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드디어 나옵니다. 자 인턴이 한 회사에서 유학생들 유학생이에요. 유학생이 이제 실제로 인턴을 할때 6개월에 한 회사 그리고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최대 1년까지 가능하게끔 이번에 이제 예 4분기 4분기 때 발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졸업 후 다음에 그다음에 구직 기간이 지금 D10 비자로 있는 상황인데 D10 비자인데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끔 올해 4분기 때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되려면은 한국어 3급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국내 유학생들은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을 졸업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사 이상은 이제 4급이 돼야 졸업이 사는데. 이제 석박사급은 솔직히 이제 영어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가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혜택을 좀 주겠다. 그래서 D10도 3년까지, 최대 3년까지로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취업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 이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인턴은 E7-1부터 E7-3 비자까지의 인턴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 및 구인난이 심각한 분야에 인적 자원을 좀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자, E9 비자 또는 H2 비자 쪽에 이제 제조업 쪽에 인구 감소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인턴을 허용을 하고, 그러면 인턴이 되면 만약에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어떤 E7 계열에 변경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D10 비자인 상태에서 이제 인턴은 전문 영역만 해당됐었는데 인턴 부분도 솔직히 이제 제조업 등 구인의 심각한 분야까지 확대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제 D10, D2 왜 그러냐면 D10으로 받고 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인 경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시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25시간 이상을 이제 시간제 근로를 할수 있거든요. 시간제 근로를 할수 있는데 그때는 한국어 4급 이상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3급 이상으로 조금 더 완화된 규정으로 인턴십을 할수 있게끔 오픈이 되고 만약 인턴십 되면 그 회사의 개런티가 되면 일을 할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거를 위한 어떤 정책이 만약에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E7 5가 없는데 E7 5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국내 대학 유학생이 제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D10에서. 그런 경우에 바로 E75라든가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E75 되는데 이제 유학생은 그 다음에 어떻게 비자를 다른 쪽으로 F27으로 갈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분이 올해 이제 4분기 때 시작이 되면 이 사람들을 위한 특정활동 비자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드림 비자는 이제 한국적 참전했거나 경제협력국 반도체라든가 차라든가 이 청년에게 취업이라든가 연수라든가 문화체험 기회를 이제 별도로 주겠다. 그래서 청년 드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유학생이 아닌 상황에서 해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제 H1으로 해서 워킹 할리데이로 왔잖아요. 그 워킹 할리데이인데 근데 워킹 할리데이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문화도 배우면서 시간제 근로도 할수 있고 허가 없이 할수 있는 건데 이런 청년 드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비자 코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D1 쪽으로 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은근히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체험하고 연수할 수 있기 때문에 D1인데
D1 중에서도 K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청년 드림, 뭐 K 드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고 실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아니면은 뭐 F1E라는 비자, 지금 F1D라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뭐 F1K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취업하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가 지금은 H1 비자, Working Holiday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한국형 참전국 18개국인가 그러죠. 그다음에 경제협력국 반도체나 차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할수 있게끔 조금 더 오픈을 해놓는 좀 느낌이 있다. 그래서 더 H1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상협정 등 연계 우수 인력을 도입한다. 그래서 통상협정 등 계기를 필요로 해서 별도로 MOU 등을 통해서 해외 인재에서 취업이라든가 연수 기회를 좀 부여한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비자 중에 D4, 이게 2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턴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회사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의 지부에서 인턴 활동을 할수 있는 D4-2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비자도 있는데, 요걸 조금 더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 단수는 너무 취업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E1부터 E7, 1까지가 전문 인력인데, 실제로 이 젊은 인력 안에 E7-2, E7-3, E7-4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거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다만 전문 인력이라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E1부터 E7-1까지 포함되고 이제 F2 중에서도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런 일정 부분의 요건은 제가 볼 때는 한국어와 한국어 플러스 뭐 교육 이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의 배우자가 지금의 요건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대될 건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지침이 나와보면 알겠는데 원래는 전문 인력의 배우자가 하려면은 E7-1부터 E7-1, E1부터 E7-1 영역을 이제 요건을 충족을 해야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든가 아니면 E7-1 비자라든가 비자 변경해서 일을 할수 있었는데 전문 인력의 배우자는 지금 F3-1인데 이 비자를 요건을 갖추면 가사 및 육아 단순 너무 취업을 허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 인재에 대해서 가족 단위 결합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벌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이 아니고 뭐 F3 1R은 있기 때문에 F3 1뭐 여기서 일을 할수 있으면 뭐 파트타임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은 W라든가 이런 식으로 워크 비자라든가 시간제 파트타임이면 P 이렇게 좀 비자 코드권을 세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 인력의 배우자가 실제로 단순 노무 직종의 일을 할수 있으면 예를 들자면 E7-4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F3 지금 F3-18로 되어 있는데 F3-17이죠. E7 비자의 배우자는 F3-17입니다. 18은 F2 비자의 배우자가 되는 거고, 17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일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지역이나 어디에서든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고, 그러면 소득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중에 F2 99이라든가 소득 합산해서 하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어는 제가 볼 때는 2급 정도 생각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가사는 이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단순 노무 직종에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금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력이 만약에 할수 있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춤형 피자 정책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비자 제공. 어떠냐면, 이제 D2면, D10으로 변경 가능하고, E7-1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F2-7으로 가능하고, 네, 영주권으로 비자 변경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보여주는 행정 시스템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이제 순수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도, 그러면은,
D10이 요건이 뭐야? E71이 요건이 뭐야? F27의 요건이 뭐야?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면서 큰 틀을 잡는데 외국인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지자체 민간 수요를 반영하겠다. 비자 제한제를 조금 더 도입을 하는 건데 경제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해가지고 정책의 실용성과 생산성을 굉장히 좀 제고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 예를 들면 어떤 협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협회 같은 경우에서 이런 쪽에서 어떤 비자 정책, 비자를 어떤 제한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의 제한에 뭐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다, 할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E7 3 비자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 쪽에 관리되어 있는. 그래서 E7 3 비자 중에서는 실제로 직종군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 지역 기반의 이민 정책을 활성화하는 건데 지금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만 지역 이제 비자 정책이 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비수도권 플러스 이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18개 지자체가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특화형 F2 아래 인구 감소 지역까지 좀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지금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반영이 되면 내년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적용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가 된다. 그다음에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광역형 비자.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 26조에 따라서 그 광역 지자체장에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 비자로 도입을 추진하겠다. 법무부에서도 많이 오픈 마인드로 앞으로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기관 운영 등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이 경감되게끔 하고 지원 전문기관을 좀 지정을 하겠다. 여기에 관련돼서 뭐 추천서라든가 이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할때 이제 통로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 감독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들은 이제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브로커들이 너무나 많이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결혼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이라든가 귀화한 사람들의 부모님하고 이제 사촌 이내까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계절 근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국가들의 지금 광고가 엄청나게 나온대요. 이 결혼 이민자 영주권 귀화자의 그 배우자 말고 가족들이나 사촌을 이 지금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끔 초청을 할수 있는데 모두 다 가능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뭐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선별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이제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명확하게 이런 시스템들을 좀 통일화 그리고 상당히 투명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제 지자체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지역의 소리를 반영하겠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엄청난 발전. 제가 지금 외국인 정책 본부장으로 계시는 그 본부장님이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청장으로 있다가 이제 인사 이동이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현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을 많이 듣는 그 부분들까지 지금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지자체의 대표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 소재 기업의 숙련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 장기 근무자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해야 되는데, 얘기는 있지만 부여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에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민정책이 상당히 세부적이면서 지역과,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그런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또 혜택을 주면서 그 근로자들이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다. 정말 디테일하면서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됐던 것도 뭐냐면 K포인트 274도 처음에 시작되고 이제 한국어. 왜냐면 한국어를 실제로 하는데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하지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안 맞다든지 일 바쁜데 언제까지 그 한국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지금 토픽 2급이라든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3단계 배정인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요건이 되면 그 한국어 요건을 좀 완화한다는 거예요.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라든가 뭐그 정도만 해줘도 이 친구 충분히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신에 너무나 조건을 완화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니 그 대신에 그 요건 한국어 요건 같은 거를 완화하는 대신에 근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그 방안.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좋은 것만 줄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K포인트 274의 지방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 근무가 2년에서 3년으로 올라간다. 뭐 3년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 어차피 나중에 5년이 되면 뭐 F2나 H2나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면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증가가 되면서 또는 오래 일하기 때문에 급여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에서, 요거는 지금 어제가 1345에 확인해 봤는데, 이런 지침들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F-99 비자로 변경하려면, 전년도 소득의 18배가 있어야 돼요. E-74에서 변경을 하려면. 그런데 그거를 월 최저임금의 1.5배로 현실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거냐면, 9,860원에 만약에 그 209, 한 달에 209시간 곱하기 1.5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3,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F-299 비자 변경을 할때월 최저임금의 1.5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 최저임금이 아니고 이제 월 최저임금을 한걸연 최저임금이 되는 거죠. 연 최저임금의 1.5배로 하게 되면 정말로 5년 있으면은 이제 신청 가능하게끔 이게 지방 근무자라는 거예요. 지방 근무자들에게 이렇게 현실화 시키면 엄청 좋죠. 예, 네, 그래서 F-99 비자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방은 가뜩이나 또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좀 이전을 옮기려고 하는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인센티브 같은 혜택이 많아졌다. 또 하나는 농축업,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E-74 비자 변경할 때 진짜 소득 요건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전환 요건을 합리화하겠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현재 바로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볼땐 2025년에 K포인트 274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꿔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요게 보면,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요건데, 자, 지역소재 기능 인력 확보 방안을 앞에서 한번 봐봅시다. 자, 지역소재 인력 확보 방안, 4분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지침이 나와가지고, 왜, K포인트 274 아직도 만명 정도 안 되지는데,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게끔, 뭐, 4분기면 10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11월은 좀 늦어요. 왜? 이게 12월 20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효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언제? 10월 달에 이 정책이 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 같고, K포인트 274에 관련돼서 지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것 같다. 10월에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이민자 통합 강화를 위해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중에서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과 동포입니다. 예. 자, 이민 세대 체류 후에 자립 지원을 강화.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F3, 그러니까 D 계열하고 E 계열하고 F 계열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F3라든가 F1 비자로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근데 이 미성년 자녀가 뭐 고등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이 미성년자로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D2라든가 유학이라든가 D4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취업 자체가 할수 있는 비자가 없었는데,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E9 비자 근로자도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9 비자 계통 중에서 청년이면 뭐라고 그럴까? E9 청년이면 영 Y 비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 노무 직종이나 제조업이나 그런 쪽에도 충분히 갈수 있게끔 E9 비자까지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7 비자 주기는 애매합니다. 예, 뭐냐면 경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E7 비자로는 좀할수 없지만 E9 비자로는 뭔가를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E74로 갈 수도 있고 다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D2라든가 D4, 그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비자로 변경이 못하면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만 23세까지 되지 않냐면, 청소년의 그 청년의 기준이 이제 청년 기본법인가? 제가 이전에 봤던 거를 보면 만 23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F1 비자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F1 비자를 신설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게 아니고, 내가 F1에서 또 이렇게 이런 어떠한 피자로도 변경을 할수 있고, 당장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미성년 자녀가 가족들하고 들어왔는데 한국어가 좀 약해서 솔직히 고등학교를 성년이 되는 날 2월 달에 졸업을 못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비자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못 갑니다. 왜?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F1 비자를 만들어 주면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야, 진짜 꼼꼼하게 이번에 정책을 하는 분들은 진짜 체류 쪽에 엄청 밝은 분이 이 정책을, 개선책을 내놓은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D2, D4로 간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F1 비자를 신설하겠다. 아, 대단한 거고요. 이 비자를 맞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취업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전문 인력들이 취업을 할수 있다.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고, 정말 박수를 칠 정도로 그 다음 백업까지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아, 정말 잘 맞는 겁니다. 자, 한국어에 관련돼서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이제 4분기부터는 해외 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게끔, 지금은 국내에 있는 합법 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해외 기관에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전에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서 한국에 왔어도 그대로 이용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경제, 문화, 사회, 법률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획기적인 거죠. 근데 이미 이 부분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해외에서도 듣게 하자. 비자별 맞춤형 교육. 이번에 이거를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연봉이 한 3억, 4억 이상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봉은 실제로 GNI 2배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무조건 5단계 이수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던 부분을, 자, 소득에 따른 부분들을 해서 비자별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이 F7이고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F2 또 E7 계열이다. 이런 부분 되는데 이 부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비자 맞춤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안전 법질서 이제 안전에 관련돼서 이제 요즘에 조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법질서 지금 F2나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제 두번 이상 출국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준법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포에 관련돼서 아니 미국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F4를 주는데 왜 CIS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H2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적에 따라서 왜 재동포를 이렇게 주느냐에 대한 거를 F4 비자로 그냥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H2라는 그 비자 시스템 자체가 F4 비자 자체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이 영미권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받는 F4 같이 F4로 좀 토괄적으로 하면서 F4에서 막아놨던 취업 범위, 단순 노무직종도 확대하겠다. 아, 이거는 정말 이전에 얘기에 나왔었지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통합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됐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죠? 이게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합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거가 올해부터 계속 좀 진행될 건데 이게 되면은 우리 동포들 H2 C38로 들어와서 뭐 교육을 하고 1년 후에 H2로 바꾸는 이런 절차들 없이 동포임을 까다롭게 증명이 가능하다면 바로 F4로부터 시작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취업 가능한 범위만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단순 노무직종에도 이제 일부 식당 쪽에서도 오픈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지 않을, 그러니까 네거티브 정책이죠. 네거티브 정책은 뭐냐면 이것 지금 F4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일을 하지 않으면 F4를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통합교육의 유료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제 10만 원 정도로 이제 교육을 들어갑니다. 이 교육이 지금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될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험료가 38,000원인가 6만 원, 36,000원인가 좀 들어가는데 교육도 강사들도 이제 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무료였어요. 교육이. 그래서 일부를 유료화, 10만 원 정도 한도에서 이렇게 유료화해서 책임성을 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품질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거는 있었어야 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적 체계적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과학적 취업 비자의 발급 규모를 선정하는데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비자 발급 분야 그리고 규모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도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외 인력 도입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입국 전에 검증 시스템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다음에 브로커의 허위 정보 제공이 너무나 많고 불법 취업을 중개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해외 인력 도입을 했을 때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재외 공관의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입국 전에 외국 인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 학력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학력 같은 경우도 어느 국가는 뭐90% 이상이 이거는 진짜 이 학력을 위조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한국의 출입국에서 관할 부서에서 심사 사증과에 신청했지만 재배공관에서도 이제 학력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경력이 맞는 건지를 이제 검토해서, 왜냐면 그 나라에 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겠고 강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브로커들이나 활개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공인대 민간 기관을 통해서 외국인에 정확한 피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 효과적으로 해외 인력을 발굴, 채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시스템이 상당히 좀 개척되면 됐다. 이번에 발표된 신이민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디테일한 정보를 하더라도 뭐 그때그때 뭐 필요에 따라서 발표를 하지만 조금 더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은 이민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신이민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실무자급에서 실무자급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저도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다문화 정책을 전공을 했고 실무로 이제 출입국 이민 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이번에 26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펜트만 굴리듯이던 분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분들에 알고 계시는 분이 이 부분의 정책에 관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엄청 많이 드는 게 디테일한 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까지 아주 세심하게 고려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이민 정책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네, 최고다. 왜? 디테일한 게 지방뿐만 아니고 어떤 지역이나 아니 외국인을 고용하는 그 모든 절차들에 관련돼서 아주 디테일하게 실무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지침들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이거는 역대급이다. 역대급 이제 정책을 했고 그러면 우리 행정사로서는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좀 깊이 고민해 볼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원래는 제가 오늘 다른 걸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요거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40분 넘게끔 제가 아주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사 업에서도 상당히 이 신이민 정책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큰 힘으로 11,300명의 구독자가 됐었는데 지금 9월달까지 12,000명 될수 있게끔 큰 힘을 좀 주십시오. 정말로 입에서 바람이 새지만 열심히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큰 힘을 주시면 큰 힘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 모디페이션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긴 거지만 꼼꼼하게 끝에까지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 최고의 신이민 정책 도입되는 정책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비즈앤코리아 장인대 커뮤니티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